위원장님께서 노련하게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정회를 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납득을 못하겠고, 그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. 제발 여당 의원들이 뭔가 신상 발언,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은 제깍제깍 주시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못 들은 척 하시고 못 본 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. 그리고 지금 피감기관의 태도가, 국정감사장이 지금 다른 상임위 전체회의하고 다른 것은 여러 면에서 달리 지금 헌법상의 기능을 국회가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,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증인들에게는 국회 모욕죄 같은 것도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.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, 협박,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. 지금 점점 아주 점입 가경입니다. 얘기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한번 충고를 해주셔도 좋을 정도의 수준까지 여러 번 나왔었고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이 그냥 야당 의원들 얘기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은 그런 차원에서 나도 이해했다라고 추임새를 넣으시거나 여당 의원들 얘기에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부추기시거나 그렇게 다 하시고 마지막에 또 시간 그대로 다 받으셔가지고 또 당신 말씀하시고, 저희는 얘기하면서 계속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는데 무슨 의원님 무슨 의원님 하다가 마음 좀 상하면은 바로 아무개 의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,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서로 존중하면서 의사진행이 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하실 수 있냐 말입니다. 그리고 아까 분명히 박범계 의원께서 자료에다가 기간까지 명시돼 있었고 그걸 분명히 봤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보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셔놓고, 확인이 됐으면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시든지 유감 표명이라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야지 위원장님의 진정성이나 권위가 사는 거 아닙니까? 그냥 위원장석에 앉았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는 대로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아닙니다. 그리고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간의 소신과 품위를 생각하셔서 공정한 의사진행을 당부드립니다. 다 보고 있습니다, 사람들이. 그리고 뻔히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모르실 분도 아닌데 제가 노련미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